동료들과 함께하는 직장생활 활력소 에너지 업! 풍요로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아늑한 가을 연기 다들 느껴지시나요? 오늘 현대글로비스의 선남선녀들이 가을 향기 폴폴 나는 향수 만들기 체험에 도전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저는 되게 향수에 평소에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시중에서 파는 거는 좀 한정돼 있잖아요, 향이. 그래서 좀 제가 원하는 향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신청하게 됐습니다. 남자의 경쟁력은 향에서 나기 때문에 좀 더 새롭게 변화된 제 모습을 보고 싶어서 향기로운 남자가 되기 위해 향수 만들기를 신청했습니다. 멘트가 좋으시네요. 아, 진짜 못 들어주겠다. 못 들어주겠다. 앞쪽에 지금 있는 조향 베이스들을 이용해서 선호하는 향을 향수 만들기 1단계. 시향을 하여 선호하는 향 베이스를 고릅니다. 네, 이게 향수가 다 개인 취향이 강해서 뭐 자기가 좋아하는 향을 부를지 자기 주변 사람이 맡아줬으면 하는 향을 부를지 먼저 그거를 진짜 향수 대가다. 재수없다. 약간 나왔다고 지금 컨셉 잡은 것 같은데? 그대로 난 들어갈 것 같은데. 저는 향수 모으는 게 취미여서 집에서 많은 향수들 가지고 있고 또 날마다 기분 따라 혹은 날씨 따라서 여러 가지 향수 쓰곤 하는데 제가 직접 제가 쓸 향수를 만들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결혼기념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좀 특별한 선물을 어떤 걸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체험이 있다는 걸 듣고 내가 직접 만든 향수를 드리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또 향도 오래 지속되니까 향을 맡으시면서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 생각 한번 해주시라고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왜 웃으세요? 왜 얼마 멀리 안 사십니까? 일산. 일산에 사실 몸을 받고 효자야. 아 진짜? 다 모이셨으면 저 이쪽에 시향지 보이시죠? 흰색. 2단계. 선택한 향들을 시향지에 한 방울씩 묻혀서 향을 맡아봅니다. 떠오르는 분이 저희 팀 조영민 대리님이라고 계십니다. 네, 저한테 저랑 일을 좀 자주 하시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좋은 향을 맡으면 또 힘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대리님이 요즘 많이 바쁘신데 이렇게 좋은 향을 아침마다 입으시면서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대리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리님 제가 처음 부서에 왔을 때 모습과 다르게 요즘은 조금 힘도 들고 실수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일 열심히 해서 대리님께 부담을 덜어드리는 그런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진짜 설정하지 마. 그냥 하라고. 다시 해도 돼요? 대리님 사랑합니다. 3단계. 잘 고른 향들을 비율에 맞게 조향합니다. 네, 저는 그린라이트로 지었는데요. 약간 미역국색이다. 굉장한 옷들. 개구리 알지? 친구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그린라이트를 색깔이? 네, 색깔도 그렇고 이제 의미가 그린라이트가 이렇게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패스하고 이게 통행되고 이게 잘 소통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막힌 존재가 아니라 뚫린 훨씬 더 소통이 잘 되고 그렇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향을 뿌리고 싶은 마음에 마지막 기본 조향 베이스를 섞어서 용기에 담으면 완성. 그러니까 이게 만드는 게 얼마나 까다로운 과정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이 미묘한 차이가 얼마나 큰 어떤 결과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향수에 좀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즐겁고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조합을 어떻게 하는지가 정말 쉽지가 않구나. 그게 비싼 이유가 있었구나. 그 이유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이 향을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닌데 좋아하는 향들을 다 섞으니까 제가 진짜 좋아하는 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이렇게 많은 향이 있는 줄 저는 몰랐거든요. 저도 앞으로 이렇게 좋은 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흥미가 생겨서 앞으로 이쪽으로 조금 더
더 많은 향수를 구매하게 될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근데 무엇보다도 오랜만에 회사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동기들과 함께 자리를 했다는 게 오늘 또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임직원 여러분, 향기로운 저녁 시간 보내세요. 현대글로비스 사원 여러분, 향기로운 가을 보내세요.